무한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메뉴가 총 집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 매콤한 맛 뒤에 찰싹 달라붙는 달콤함이 입맛을 당기게 하는 제육볶음.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바삭바삭한 돈가스도 있답니다. 여기에 매콤한 양념 옷 입고 입만 유혹하는 두부조림도 있고요. 밥상의 조형으로 계속 선이 가는 밥반찬들 모두 총출동하였으니 어머나 도둑이요 밥도둑. 총 14가지나 되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우와, 더 있어요? 아니요, 전 생선구이 먹으러 왔습니다. 생선구이요? 예, 생선구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세상에, 여기에 생선구이까지 있다고요? 게다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예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우, 배부른데. 등장부터 손님들 혀 내두르게 하는 푸짐한 생선구이 5종. 국민 생선 고등어 구이를 시작으로 그동안 회로만 즐겼던 우럭 역시 구이로 등장. 색다른 맛을 선사하고요. 짭조름한 맛에 밥 두 그릇은 뚝딱할 수 있는 조기구이도 있답니다. 담백하고 비리지 않아 손이 계속 가는 농어구이도 있고요. 감칠맛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갈치구이까지. 총 5가지의 생선구이와 14가지 한식이 모두 무한 리필. 이 모든 메뉴를 한 입씩이라도 맛보려면 젓가락뿐만 아니라 손까지 동원해 바쁘게 먹어줘야 한다는데요. 아우, 바쁘다 바빠. 생선구이 아니야? 아, 진짜요? 네, 말할 수가 없네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네. 다른 생선구이집이랑 달라요? 네네, 촉촉하고 맛있어요. 음식이요, 여기까지 찼어요. 너무 많이 배불러서 죽겠어. 너무 니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통째 구워 나오는 크기에다 더더한 두께 때문에 한 마리만 먹어도 배부른 생선이 무려 5가지. 하지만 단골들은 먹을 때 다 노하우가 있대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리필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비싼 생선만 리필한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외부한 리필인데 다 돼요. 더 먹고 싶은데 리필해야 되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네요. 여기는 맨날 생선구이가 바뀌는 것 같아요. 5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도 놀라운데 더욱 놀라운 건 날마다 메뉴 구성이 달라진다는 사실. 꽁치구이를 비롯해 담백한 맛이 일품인 가자미구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싼 몸값 자랑하는 제주산 돌동구이와 새똥구이. 여기에 옥동구이까지. 20여 가지 생선 중에서 그날 그날 들어오는 4-5가지 생선을 무한 리필로 즐길 수가 있답니다.